너무 귀엽죠? 죄송합니다 여러분, 제가 너무 떨었어요. 내일이면 제가 가사 틀린 거 다 올라오겠죠? 그럼 전 방에서 혼자 울고 있겠죠? 실수했으니까 다음 무대 더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데뷔 후에 처음 대학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두 군데 갔다 왔는데 다 리사가 3인실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도 꼭 해야겠죠. 이게 이벤트식으로 보내주세요. 맞아요, 맞아요. 다 같이 음을 띄워주면은 리사가 멋있는 삼행시를 지어줄 거예요. 다 같이 한번 음을 띄워줄까요? 하나, 둘, 셋! 다시 더 크게 한번. 하나, 둘, 셋! 아 근데 저 어제도 두 번 연속했잖아요. 오늘 언니들이 하는 게 어떨까요? 와 많네. 안 됩니다. 어? 안 돼요. 안 되세요. 삼행시는 리사 거니까요. 삼행시는 리사가 해야 맛이 살더라고요. 이건 한국인이랑 재미 없어 리사야. 너가 해주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. 아 근데 파이팅, 파이팅. 저 외국인인데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? 한국어 너무 잘해. 한국말 너무 잘해. 정말 너무 잘해. 다음 번 진짜 잘해. 진짜 이제 해보자. 하나, 둘, 셋. 아 잠시만요. 아 도와주세요. 어떡하지? 오, 리사. 죄송합니다. 이거 정말 외국인들한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. 친구인 로제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크게 힘을 줘주세요 여러분... 로제에게. 저 남의 머리를 맞으라고 한번. 하나 둘셋 성실하게. 하나 둘셋 결정을 해서. 하나 둘셋 대학 축제에 왔어요. 이 자리에서 바로 생각해냈다는 걸. 아, 다음은 좀 준비해야겠다. 지승이야 썰렁하게 해서. 썰렁하게 했으니까 로제가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. 애교? 어떻게 해요? 자, 하나, 둘, 셋. 어렵다. 네, 이 죽은 분위기를 불타게 만들어야겠죠, 저희가 다시. 주려는 거예요. 이걸로 띄우려고. 다음 노래 뭔지 아실 것 같지 않나요? 왠지 여기서 불이 나오진. 여기서 불 나오나? 요즘 사랑은 뭐죠? 불장난? 알겠습니다. 요즘 사랑은 불장난. 불장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